조선시대에는 소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소박은 흔히 부인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반대로 남편도 부인에게 소박을 맞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내소박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내소박은 아내가 남편과의 혼인 상태를 청산하는 것으로 남편이 의절을 범했을 때 또는 남편이 집을 떠나 생사를 모르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될 때였다. 여기서 의절은 처의 조부모나 부모를 때린 경우 처의 외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자매, 고모를 죽였거나 장모와 간통을 한 경우이다. 이때는 관청에 신고를 하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우 특수한 경우로 일상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횡포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경우 남편을 피해 도망가는 길밖에 없었다. 하지만 남편 몰래 도망가는 것은 곤장 100대, 도망가서 재혼을 했으면 교수형까지 당했다. 태종 때 손홍종의 딸 손씨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재가를 했다가 곤장 100대를 맞았다. 자기를 버린 전 남편이 새 장가를 들기 전에 재가한 것은 부도에 어긋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종 이후에는 여성들의 재가가 아예 금지되었다. 한편 남편이 아내를 내치는 것을 외소박이라 한다. 외소박은 아내가 칠거지약을 범할 경우 남편이나 시집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불효, 불임, 부정, 질투, 나쁜 병, 말 많음, 도벽이 칠거지약에 속한다. 그런데 시부모를 잘 못 모신다는 경우 어느 정도가 불효인지 남편의 판단이 그 기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박의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누명을 씌워 소박을 놓는 경우도 있었다. 남편이 첩을 얻어 본 부인에게 투기를 유발하게 하고 부인이 투기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칠거지약을 들어 소박을 놓거나 아내를 친정집으로 내치기도 했다. 소박을 당하는 여인은 시댁을 떠날 때 칠거지약을 범한 죄인이라는 뜻으로 소복을 입고 떠났다. 왕비의 경우라도 폐비, 즉 소박을 당할 때는 강상의 법도를 어긴 죄인이라 하여 소복차림으로 궁궐을 떠났다. 여성이 소박을 당하면 자식은 남편에게 뺏기고 보퉁이 하나만 들고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 평생을 소박대기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했다. 그 시대 여인들은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일부 종사하면서 그 집에 뼈를 묻는 것이 당시 여성들의 최대 미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정에서도 가문의 수치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소박맞은 여인들은 갈 곳이 없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독특한 풍습이 습첩이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첩을 줍다라는 뜻으로 소박맞고 갈 곳 없는 여인들은 새벽 동이틀 무렵 성황당으로 갔다. 소박 맞을 때 받은 잘라진 옷사풀 나비라고도 했는데 그것을 손에 쥐고 등에 이불보를 진 채 성황당 앞에 서 있으면 그녀를 처음 발견한 남성이 그 이불보로 싸서 보쌈을 가장에 데려가는 제도였다. 남자가 기혼이건 미혼이건 양반이건 거지건 상관없이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자에겐 따질 권리가 없었다. 기혼인 남자를 만날 경우 그의 첩이 되었고 주로 노총각이나 상처한 호라비가 배필로 주워가는 예가 제일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간혹 노총각들에게는 새벽에 성황당에 가보아라 하며 놀리기도 했다. 그나마 여자가 운이 좋을 경우 낙향하는 귀인이나 어사를 만나 귀첩으로 팔자를 고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이었다.